자, 일단은 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뭐 클릭을 하면 클릭한 상태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루다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근데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순간은 이렇게 바뀌지만 마우스를 그러니까 클릭을 떼면 이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거예요. 한번 누르면은 파란색이 됐다가 또 한번 누르면 빨간색이 됐다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CSS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희한한 방법을 써서 하면 할수 있어요. 즉 체크박스 같은 거 써서. 근데 일반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불가능한 거죠. 어떤 버튼을 눌렀다 팝업이 딱 떠요. 네, 그런 거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이해되시죠? 자바스크립트로는요, 아까 CSS로는요, 네, 어떤 것의 상태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걸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뭔가 클릭하면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뀐다. 이거는 가능한데 마우스를 떼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호버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굉장히 그쵸? 그 지역적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만 되고 떼면은 돌아가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얘를 클릭하면 얘 색깔이 바뀌게 할 거예요. 영구적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자, div 두개 만들어 볼까요? 마진 20.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참고로 jQuery 안 썼을 때 자바스크립트예요. divs.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어차피 이거 우리 안쓸 거니까 이건 외우세요. 그냥 외우고 넘어가세요. 다큐먼트가 뭐다? 문서예요. 겟이 뭐예요? 달라는 거죠. 뭐를? 엘리먼트를. 근데 뒤에 S 보이죠? 이게 뭐다? 복수형이에요. 바이 태그네임 뭐다? 이런 거예요. 내가 div란 힌트를 줄 테니까 div 태그네임이 div인 엘리먼트들 다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요걸 뭐라고 하죠?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초보자, 그러니까 비기너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큐먼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웹브라우저에서 이 문서들, 이 HTML을 관리하는 장관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div 엘리먼트 싹 가져와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div 엘리먼트 몇 개죠? 두 개죠. 그럼 여기 몇개 들어가요? 두 개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일단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div가 들어가면 잘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변수라고 해볼게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각각 엘리먼트예요. 자, 이걸 주머니와 돌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돌두 개를 제가 여기 안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돌들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div 두 개가 여기 들어있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죠. 근데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런 식입니다. 잘 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쇼핑몰에 가서 옷을 두개 주문해요. 자, 그러면 그 옷을
옷을 잘 보세요. 옷을 옷두 개를 그 점원이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에서 이렇게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주죠? 옷을 내가 두개 사던, 세개 사던, 한개 사던 쇼핑백 하나에 담아서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우리가 받는 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점원이 옷을 여기다가 담아서 내가 옷을 한개 사도, 두개 사도, 세개 사도 쇼핑백 하나에 담아주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탄생한다? 관리자가 탄생한다. 관리자. 여러분, 갑자기 관리자가 나와서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뭘 관리하는 애일까요?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제가 나중에 얘를 학생으로 얘기할 거고요. 학생으로 비유할 거고. 자, 그럼 학생이 몇 명이죠? 두 명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뭐다? 이걸 선생님이라 할 거야. 선생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선생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생님은 몇 명의 학생을 관리하죠? 두 명.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얘네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 통해서 얘네한테 접근할 수 있죠? 명령할 수 있죠? 자, 보세요. 네, 이거는 그냥 어차피 안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웹 디자이너를 할 거다. 그러면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안 다룰 가능성이 크죠? 자,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그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관리하는 몇 번째 학생? 첫 번째 학생의 스타일을 중에서 뭘 바꾸겠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로 바꾸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컴퓨터는 참고로 자바스크립트는 0부터세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 얘를 그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를 함수로 하나 만들 거예요. 함수로. A로. 그러면 여러분, 이 함수는 한번 만들어지고 몇번 실행됐죠? 한 번. 이렇게 하면요? 몇 번이죠?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세 번.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0번이에요. 자, 함수 만들어 놓고, 이거 분명히 썼는데 왜안 되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만들고서 실행을 안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버튼을 넣고 여기다가 작동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 클릭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다?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맞나요? 자, 근데 참고로 이 구문은 언제 실행이 될까요? 바로 버튼을 어떻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러면 제가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는데, 자, 동영상 혹시 보실 분은 네, 링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니, 동영상이 아니라 코드펜 보실 분은.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소를 좀 줄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는 게 어려워 보이셔서. BAP.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왜 써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요걸 한 거예요, 우리가. 요거. 요게 뭐였냐면은 그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를 누르면은 얘네가 작동하기가 바뀌도록 그걸 통해서 한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이 녀석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바뀌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DIV로 검색하면 몇개 나오죠? 6개 나오죠? 그러면은 뭐부터 몇 가지? 0부터 6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빨, 주, 그다음에 노, 노, 그다음에 초, 그다음에 파, 남색이 뭐죠? 인디고인가? 보라색이 퍼플인가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네, 자, 이제 똑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풀어보세요. 똑같이 저랑. 자, 계속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쓰는 이유는 뭐다? 영구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제가 얘만 콕 집어볼게요. DIV에서 NTH of type DIV 중에 첫 번째, 너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이다. 원래라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안 바뀔까요? 물론 얘랑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근데 왜 얘가 이기냐는 거죠. 어떤 원리로 인해서. 자, 그건 뭐냐면은, 자,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를 제가 누를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해볼게요. 분명히 이제 DIV를 그냥 썼죠. 근데 제가 해보면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DIV를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무식하게도 여기 CSS 같은 거를 쓰긴 하는데 여기다 직접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쓰면은 얘네들이 아무리 해봤자 CSS는 여러분 우선순위에 따라 작동하는 거 아시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됐고, 그 다음 문제를 풀 건데, 그 다음 문제가 바로 jQuery를 쓰는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까지 했는데, 그럼 대체 jQuery는 왜 쓰냐?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뭐야 이거? 자꾸 이렇게 막 귀찮게 나오네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위로 치워버려야겠다. 됐어요. 자, 문제를 제가 또낼 건데, 잠시만요. 자, 버튼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DIV 700개를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변경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이겁니다. 아이고. 됐어요. 자, 이제 DIV 몇 개를 쓸 거냐면은 저는 DIV를 무려 700개를 만들 거예요. 700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작동 버튼 누르면은 700개가 전부 싹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네,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거 풀어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못 풀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제이콜이 쓸 거니까. 자,
여기다가 콘솔 점 클리어 콘솔 점 로그 폼은 이렇게 콘솔 점 로그 자 작동하면 어떻게 나오죠? 012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0부터 3 전까지니까 뭐예요? 세 번 반복한다. 근데 제가 요 안에 여러분 요 안에 뭐, 몇 개 들어가요? 700개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아시죠? div 몇 개 관리 몇 개 검색되죠? 700개가 검색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뭐다? 그 700개를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요 랭스가 뭐예요? 길이란 뜻이죠. 이게 뭐냐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당신이 관리하는 학생 수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나올까요? 700이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스타일에 블루 이러면 뭐 당연하게도 첫 번째 가면 바뀌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i로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이 i가 맨 처음엔 0이었다가 맨 처음 그 다음에 1이었다가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서 한 번에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요거를 제가 여기로 옮겨볼게요. 요거를 여기로 옮겨서 결국에 우리가 이걸 하려면 검색하고 반복문 돌려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줄, 두 줄, 네 줄, 네 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네. 자,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볼 거예요. jQuery 사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힘들겠죠? 네. 엄청 단순하게 바뀌어요. 해볼게요. 자 이거를 문제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jQuery 사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jQuery 사용해서 네 됐어요. 자 이제 해볼게요. 하고 자, 맨 처음에 jQuery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불러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있어도 jQuery는 없어요. 그래서 불러와야 되는데 어떻게 불러오냐? 자, 여기 눌러서 cdnjs.com 치면 돼요. 아, 이거 안 쳐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jq라고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 클릭, 컨트롤 C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불러오는 건 뭐냐면은 스크립트 탭 src 한 다음에 이미지 src 하듯이 이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는 맨 위에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난 뭐다? jQuery 쓸 수 있는데 자 해볼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하면 될까요? 잘 되죠? 자 엄청 간단해졌죠? 아까 그 네 줄 되던 게 뭐예요? 이걸로 줄은 거예요. 이러니까 jQuery 쓰는 거예요. 일단 느낌은 아시겠죠? 자 한번 이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색 일단 여기 보시면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너무 길죠? jQuery로 쓰면은 이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다? 검색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일반 검색이고 이건 뭐예요? jQuery 검색이에요. 자 일반 검색하면 일반 선생님이 들어가고 jQuery 하면은 뭐다? 특별한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관례인데 규칙은 아니에요.
보통 여기에 특별한 선생님, 저는 이걸 교장 선생님이라 표현하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요 변수 앞에다가는 이걸 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 그이 디자이너 퍼블리셔 간의 관례예요. 그 다음에 복수형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DIV 몇개 있죠? 700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검색하다. 자, DIV로 검색하면 몇명 나와요? 700명 나오죠? 그럼 여기 몇명 들어간다? 700명 들어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00명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안 보이겠죠? 자, 여긴 뭐가 들어가요? 그 700명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해요. 이게 뭐다? 그, 이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뭐다? 첫 번째 학생이, 첫 번째 학생. CSS,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자,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바뀌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1 보이시나요? 1하면 몇 번째가 바뀌어요? 요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관리하고 있는 몇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의 CSS가 바뀐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했었죠. 여기를 I로 바꿔서. 이러면 돼요. 해볼게요. 빨리, 씨, 빠르게. 자, 됐죠? 자, 근데, 그러면 jQuery를 쓴 이유가, 고작 요거 좀 줄어들고, 뭐, 백그라운드 원래 컬러였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CSS 형식으로 쓰고 이거밖에 없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여태까지는요. 여기 운동장에 여기 여러분 운동장 있다 해볼게요.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학생들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다? 여러분 얘네들 하나하나 관리하는 뭐예요? 하나하나 관리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죠. 전부 다 관리하는 선생님을 하나 만들어서 자, 우리가 이 선생님한테 뭐예요? 선생님 통해서 뭐예요? 얘가 관리하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 하나하나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얘를 통해서 뭐다? 얘 조종하고 얘 조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파란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 보세요. 만약에 장학사가 여기에 딱 와요. 장학사가 여기 와가지고, 이 학생들이 모두 읽어야 될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어요. 그럼 그 장학사가 이 학생들 한명한 명한테 그거를 전달해주면서 이야기를 전달해줄까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관리하는 선생님한테 그냥 토스하고 떠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기존에 이렇게 검색을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선생님은 애들을 관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든 선생님은 애들한테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잘 보세요. 그게 이거예요. 끝. 자, 이제 맞춰보세요. 여러분, 요 안에 누구 들어있다고요? 몇 명? 한 명이에요. 근데 얘가 관리하는 학생이 몇 명이죠? 700명. 그럼 얘한테 말하면 그게 몇 명한테 전달되죠? 네, 그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jQuery 쓰는 이유 뭐다? 요게 짧아진다. 또 하나 뭐예요? 전파가 용이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더 쉽게 해서 반복문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여태까지 여러분 이런 거본적 있어요? 본적 없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CSS 다루려면 이런 걸 새로 공부해야 돼요. 새로 공부하기 싫잖아요. 네. 이 jQuery 선생님은요,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이 익히 공부하던 요걸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걸 할 필요가 더 적어지는 거죠. 자, 이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
DIV 700개를 이제 jQuery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